자, 저희가 그러면 워낙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또 마음들이 급하신 것 같으니까요. 제가 바로 지금 바이오 전문 김태희 연구원, 미래세대의 김태희 연구원 전화로 연결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제가 대신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혹시 여러분이 질문 남겨주시면 그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태희 연구원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여기 3프로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태희 연구원님. 오늘 네. 또 긴급한 소식이 생겨갖고요. 아, 네네네. 네, 저희가 연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네. 네, 밤늦게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소리 잘 들리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화이자가 발표한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자세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발표한 내용만 놓고 보면은 임상 3상 중간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네. 그중에 한 90%의 감염 예방 효과를 나타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 사실 FDA와 지금 뭐 과학자들은 그 백신 예방 효과를 50%에서 75%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90%가 나왔다라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 안정성 이슈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한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번 결과는 네, 참 우수하게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안전성 이슈가 얘기되지 않았다는 거는 별 부작용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부작용이 있을지 없을지는 그건 우리는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 우리 장희성 선임님이 잠깐 얘기해 주신 걸로는 94명? 94명 맞습니까? 네. 너무 적은 숫자 아닙니까, 이거? 아, 근데 그 정도가 네. 일단은 첫 번째로 그 통계적으로 유의한 숫자는 넘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은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총 몇 명 중에 94명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100명 중에 94명인 거예요? 아니면 한 1만 명 했는데 94명을 지금 발표한 거? 뭐 그거는 알 수 없는 겁니까? 네, 근데 지금 실험에 참가한 환자 그 전체 인원이 4만 명이 넘습니다. 4만 명이요? 네, 그래서 4만 3천 명이 시험에 참가를 했고 네. 이 중에서 위약을 맞으신 분도 있고 그 백신을 그렇겠죠. 맞으신 분도 있는데 네. 네, 그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됐었던 분이 94명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중에서 위약을 맞으신 분과 백신을 맞으신 분을 나눠봤을 때 네. 백신을 맞아서 효과가 있었던 게 9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다시 한 번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4만 3천 명이 총 실험에 참가를 했고 네. 3상에 참가를 했고 그중에 네. 94명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고 코로나에 감염이 된 거예요? 백신 맞았는데 네. 감염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네. 그 임상 테스트는 네. 이 실험약을 맞고 똑같은 조건 하에서 플라시보 위약을 또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가짜 약, 그러니까 물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염된 환자들을 추적해서 분석해 보니까 네. 대부분의 환자들이 위약을 맞은 사람들이었고 네. 이 백신을 맞은 사람은 일부였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4만 3천 명 중에 94명이 감염이 됐다는 얘기군요. 네. 94명이 그 백신 맞고 효과가 있었다는 게 아니고 네네. 아, 왜냐면 저희가 이제 바이오 쪽에 이렇게 뭐 충분한 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전 94명이 백신 맞고 효과 있다는 얘기인가 해서 너무 적은 숫자 아닌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네. 4만 3천 명 중에 뭐 위약군도 있을 것이고 제대로 백신 맞은 사람들도 있는데 백신 맞은 사람들 가운데 이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 숫자를 보니까 94명이라는 거군요. 네. 아, 그래서 이 정도면 굉장히 적은 숫자만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걸렸다. 나머지 분들은 네. 백신 효과가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효과 매우 크네요. 4만 3천 명 중이면. 네, 근데 이게 정확하게 4만 3천 명이 전부 다 이게 포함이 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네. 네, 지금까지 데이터로는 네, 94명이 걸렸고 그중에 대부분은 위약을 맞으신 분들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정도 효과 나온 경우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백신의 기대 효과를 보통 그 FDA는 뭐50 정도를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전염병 백신 협회나 과학자들이 75%를 보고 있었는데 네네. 이 정도를 상회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수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90%가 넘는 숫자라고 발표가 난게 이런 의미였던 거군요. 네. 아, 혹시 이번에 4만 3천 명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인종별로도 많이 섞었다는 얘기를 저희가 이제 들은 것 같고요. 혹시 고령자 예전에 왜 빼고 이렇게 막 실험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고령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포함됐는지 혹시 이거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까? 네, 고령자 분들 포함되셨고요. 네. 네, 원래 그 초기 임상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네. 네, 뭐, 1상에는 보통은 그 20, 30대 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시고, 3상에는 고령자분들도 상당 부분 포함이 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번 결과는 그 부분이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좀더 데이터는 기다려볼 필요는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이제 채팅창에 제가 쭉 올라오는 글들을 이제 같이 보면서 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94명 역시도 대부분이 위약인 거 아니냐는 이제 질문이 좀 올라와서 네, 혹시 그 고 아흔, 예. 네. 네, 걸리신 분들 94명의 대부분이 위약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백신이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아까 다시 한번 우리 저 설명을 좀저 해석하면서 조금 저 오해가 있었는데 총 4만 3천 명 정도가 3상의 실험을 했고요. 네. 그중에 뭐 위약 맞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위약이라는 건 가짜 얘기죠. 가짜 약 맞으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진짜 이번 화이자에서 개발한 백신을 맞으신 분들도 계신데 그중에 추적을 해보니 총한 94명 정도가 코로나19에 걸리셨고 네. 그래서 이제 94명을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이 중에는 백신 맞으신 분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이제 그 위약을 맞으신 분들이니 진짜 백신 맞으신 분들은 거의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 맞습니까?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예, 드디어 이제 이해가 좀 됐네요. 여러분도 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이제 그 일단 사실 자체는 이렇게 이해를 저희가 하면 될것 같고요. 근데 원래는 뭐 내년 후반기 정도나 뭐 백신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온 겁니까? 일단은 뭐 미국 FDA도 그렇고 뭐 유럽 EMA나 국내 시약처에서도 상당히 좀 속도를 빨리 내주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임상 1상 결과가 나오기 전에 뭐 2상 들어가도 좋다라는 승인이 났고 2상 결과 나오기 전에도 3상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상당히 좀 속도는 네, 빨리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그 화이자 말고도 네. 뭐 아스트라제네카랑 모더나 그리고 노바백스 네. 이런 업체들도 대부분 연내에는 3상 결과가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 연내예요? 네. 그러면 이 3상 결과 나오면 그다음에 백신 좀 만들어 갖고 사람들이 맞을 수 있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화이자 같은 경우는 벌써 상업 생산에 들어갔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고요. 상업적 생산이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대량 생산을 들어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미 시작했다라고 언급을 했고, 네. 네, 그리고 다른 업체들도 결과가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밝혀지면은 바로 상업 생산에 들어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장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실질적으로 지금 글로벌하게 다 생산할 수 있는 CMO 업체들을 다 컨택을 해가지고, 네. 네, 그쪽이랑 벌써 뭐 계약을 진행했고, 국내 업체도 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랑 노바백스랑 이미 계약을 맺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이자랑 계약을 맺은 업체는 없나요? 아직까지는 뭐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아, 있을 수도 있고. 네, 백신 협력기구 세피라고 있는데, 네. 이 세피가 백신 제조업체랑 그리고 CMO 업체랑 각각 계약을 해갖고 네. 나중에 서로 매칭을 시켜줍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 녹십자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나중에 매칭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남은 단계가 뭐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이자가 발표를 했고요. 그 네. 다음에 뭐 어디 FDA 승인 같은 걸 받나요? 네, 이제 FDA에서 요구한 게, 네. 두 달간의 안정성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데이터가 11월 말에 나오고, 네. 네, 그 데이터를 제출하면은 연내,
네, 백신 허가가 떨어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달간 안전성 데이터를 제출을 해라. 혹시 네. 부작용 생기고 있으면 보고해라 이런 거죠? 네, 네. 그게 11월 말에 나옵니다. 11월 말. 네. 네, 그리고요? 네, 그래서 그걸로 허가 신청하면은 네. 12월 달에는 허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제 있어요. 긴급 허가 승인 같은 걸 이제 해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2월 거의 연말 안에는 FDA 허가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바로 생산된 백신이 그냥 사람들한테 저 주사를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 화이자 목표가 네. 5천만 도즈를 생산하는 게 목표입니다. 5천만, 그러니까 주사 5천만 번 맞을 수 있도록. 네, 그런데 네. 한 명이 두 번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2,500만. 네, 올해 2,500만이고 네. 내년에 목표를 13억 도즈로 잡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내년에는 6억 5천. 6.5억 명, 네, 네. 이 접종을 할수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여기 13억 도즈를 생산하는데 상당량의 그, 캐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능력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이게 밝혀진 바가 좀 있습니까?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네. 뭐 말씀드렸던 SK 바이오 사이언스나 네. 아니면은 그 마지막 단계인 그 필름 피니시라고 네. 이거를 충전을 해갖고 패키징 하는 작업은 녹십자가 할수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바이넥스도 생산할 수 있는 그 캐파랑 설비는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개나 생산하는지는 뭐, 그거는 업체 따라 좀 다르겠죠, 당연히. 네네. 네. 아, 이거 굉장히 좀 기대가. 이제 저도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이제 끝날 수 있을까 좀 기대가 돼서 저도 좀 약간 흥분을 했고 아마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도 일단은 뭐 자신이 투자하신 것도 뭐 관련이 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코로나19 사태 좀 끝났으면 좋겠다는 기대감들이 다들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혹시 지금 발표된 이 화이자의 백신 이게 이전에 막또 우리 몇번좀 아픈 기억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모더나나 뭐 이런 회사들이 네. 섣불리 했다가 또 아니다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 발표됐을 때랑 지금 확실히 좀 차이가 좀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반복될 가능성도 없진 않아 있습니까? 네, 모든 약은 뭐 부작용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시약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네. 네, 다시 한번 뭐, 안 좋은 기억이 뭐 떠올릴 수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그래도 상당히 성공 가능성이 높고, 네. 그리고 지금은 4만 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 중간 단계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가능성은 기존에 있던 업체들보다는 좀더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러면 그 바이오, 그러니까 이, 저, 뭐라 그러지? 백신은 사실, 전에 이제 저희가 몇번 전문가분들을 이제 모셨을 때도 백신 만드는 것 자체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어쨌든 백신이 상품으로 나오기까지 시간은 아무리 뭐 빨라도 내년 후반기는 무조건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이거 이렇게 지금 빨리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좀 빨리 속도전을 했기 때문에 뭐 가능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좀 여러 단계들 좀 빼먹어 갖고 혹시 좀 불안정한 어떤 프로세스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 겁니까? 그래도 지금은 3상 중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네, 그래도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고, 그 다음에 그래도 빨리 진행이 되긴 했어도, 네. 단계를 그래도 전 1상, 2상, 3상을 다한 백신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좀 안정적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자, 우리 김태희 연구원께서도 아마 오늘 내일 굉장히 이제 또 바빠지실 텐데, 혹시, 바이오주 투자하시는 분들께, 이런 것들은 꼭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 지금 이제 흥분한 상태에서 막, 또 투자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거라든지 좀 유의를 꼭 했으면 좋겠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게좀 있을지, 말씀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보통 드리는 말씀은 신약 개발이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임상 3상에 올라와 있는 약도 사실 이 약이 출시될 확률은 50% 정도밖에 안 돼요. 3상 통과했는데도요? 3상 중에 있는 약. 3상 중에 있는 경우에도. 네,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리스크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화이자가 제일 빨랐고, 네.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박스, 모더나, 그리고 뭐 J&J, 사노피 이런 업체들도 지금 다양하게 백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승률이 높은 게임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아, 거의 모든 제약사, 글로벌 제약사들이 거의 총력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아, 충분히 뭐, 아, 진짜 너무 저는 기대가 됩니다. 진짜 이거 뭐, 전 뭐 사실 이 바이오 쪽에 뭐 투자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데, 아, 정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한 기대가 좀 있는데. 자, 그러면, 좀 더 정확한 내용들은 어쨌든 뭐 데이터가 좀 더 나와야 우리 김태희 연구원께서도 더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있겠죠? 네. 네네. 그러면, 좀 더 데이터가 나오는 거 보면서 계속해서 저희가 좀 연락을 드리고, 좀 더 정확한, 좀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저 말씀 주신 것 중에, 아, 요걸 꼭 얘기했는데 빼먹었다 하시는 거 있으시면 지금 말씀 주셔도 됩니다. 아니요. 말씀드릴 내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아, 말씀 다 주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전화 연결, 긴급 전화 연결은 요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김태희 연구원 대단히 밤늦은 시간에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한번 저 스튜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이 궁금해 하셨을, 화이자의 3상 발표 내용 관련해서 저희가 미래에서 때의 김태희 연구원, 바이오 전문 연구원을 전화 연결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분께 뭐 관련주 뭐냐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자꾸 그런 걸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그런 걸 여쭤보겠습니까? 이분은 바이오만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바이오 쪽만 좀 저희가 여쭤봤고요. 뭐 관련된 뭐 사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은 또 좀 이따가 우리 장우석 본부장도 나오고 하니까요. 네, 그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이 뭐 어떤 종목을 추천하고 이런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의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들을 가능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원래 이제 모셔야 되는 게스트분이 계신데요. 원래 준비하신 내용보다 조금 더 컴팩트하게 줄여서 여러분께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저희가 광고 듣고 와서요. 우리 오늘 메인 게스트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